지난주 밀양시 백산리 마을에서 고즈넉한 시골의 맛과 멋을 온몸으로 느낀 무사.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사의 농촌 적응기 제2탄이 지금 시작됩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정말 좋고 그 노래를 생각합니다. 바람에 물어요. 무사에 행복할 게밖에 없습니다. 하하! 우후! 와, 날씨 너무 좋고 아이고 영원히 여기 살 수 있어요. 우후! 와, 이거 뭐야? 와, 좋다. 아, 여기 진짜 좋아요. 날씨도 좋고 여기도 씻고 싶고. 와, 여기 사실 저녁도 여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바람이 좋습니다. 바람에 내 많이 불어요. 뭐뭐뭐 생각합니다. 우후! 와, 어떻게 이런 좋은 동네에 있었는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우와, 아이고. 서늘한 봄바람을 맞으며 스르륵 낮잠이 드는 무사.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나 했으나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무사! 무사! 에이, 무사! 어? 여기 뭐해? 아이고, 아이고, 오라카노 벌써 잤어요? 빨리 가, 바빠. 일하러 가야 돼. 여기 아. 이런 시간에 있어, 이 바쁜데. 빨리 일하러 가. 아, 진짜로? 당근 뽑으러 가, 당근. 당근. 아니, 점심시간 다 됐어요? 아니, 점심 벌써 지나 쉬게 하지, 몇 시야? 혹시 누구세요? 당근 사장.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오케이, 혹시 커피 한 잔? 커피 안 돼, 빨리 커피 모셔서 빨리 일하러 가. 알겠습니다. 와. 그렇게 잠깐의 달콤한 휴식 끝에 본격적인 오후 노동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후 첫 번째 일거리는 바로 당근 수화. 와, 이거 진짜 당근이네. 당근. 당근 이제 뽑아. 혹시 형님 당근은 어떻게 뽑는지? 이렇게 잡고. 아,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그냥 힘으로만 해도 돼요. 당근은 어떤 당근이 좋으냐면 곱고 잘록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당근은 어디에 좋은지 알아? 네, 눈이 좋아져요. 알아요. 베타칼로틴, 항암 효과도 있고. 뭐 그거 억수로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맞아. 공부해서. 우와, 이거. 야,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상품. 상품. 이 다리 여기. 아, 뭐라까? 내가 뭐야? 빨리 일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장난친 만큼 열심히 일도 해야죠. 당근을 폭풍 수확해보는데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또 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무사. 또 뭐 하려고 그러노? 무사 무슨 뜻이 알아요? 우와! 사람 살리는 무사. 당근 드릴게요. 오케이? 무사! 아? 일 안 해!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당근만 다 숨겨가고. 여기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이거 안 돼! 빨리 내놔놓고 빨리 일해, 빨리. 무사, 일 다 하고 일 잘하면 당근 집에 갈 때 사줄게. 많이 진짜? 지금 일 빨리 해. 당근 그만 먹고. 아이고, 끝났어요. 아이고, 아빠! 빨리 일해, 빨리. 빨리 일하러 가자. 무사가 드디어 국민 장난꾸러기에서 국민 일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심심해서 솔직히 일하고 그 여기 홀이고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다 진짜로. 안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당근을 수확하고 다음 일거리를 찾아 또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근처 양동리 마을에도 특별한 일거리가 무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이게 다 뭡니까?
이장님. 아이고 루사 기다렸어.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딸기 서리야. 딸기? 내가 저 좀 심부름실을 계셔서 루사를 불렀어요. 아 어 진짜로? 오케이. 딸기를요 한 소고기 정도 따가지고. 네네네. 아 그래 좀 심부름을 좀 해줬습니다. 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수확한 후 이웃에게 배달을 가야 하는 특별한 미션. 그런데 우리 무사 딸기를 따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한 바구니는 다 채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무사 그만 먹고 일을 좀 해라. 어이? 하하 이장님 어. 열심히 했어요. 아 이것밖에 안 따서 이거 갖고 어떻게 이게 뭔 좋아 너무 적잖아 이거 따 이 작기 다 이거 다 따먹었지. 아이고 아니 이것밖에 안 가와서 그래야. 어 뭐랄까 너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많이 담는데. 에 이거 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많이 담은 큰 거를 심부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그러면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딸기 한 바구니를 들고 이웃에게 배달을 떠나봅니다. 넉넉넉. 네, 넉넉넉 계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심부름 왔어요. 반갑습니다. 어, 네, 제 이름 무사입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딸기잖아요. 그거 한 바구니 계속해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심부름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량할 수 있는 만큼 컨트롤했어요. 그 부탁 한 가지 좀 더 해도 될까요? 기온기를 좀 가지러 가야 되는데. 오, 기온기 좋아요. 아.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시골 청년 무사에게 경운기 운전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이나 익숙합니다. 안전운전으로 무사히 미션을 완료해봅니다. 무사 왔어요. 우후! 잘 왔어요. 네 이장님. 아이고, 수고했어요. 잘 왔어요. 와 길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아 오늘 수고했어요. 네. 마치고 오늘 밥 먹어야지. 어 좋아요. 식사로 합시다. 열심히 일할 수 있겠네. 열심히 무지하죠. 하루 종일 고생한 무사를 위해 진수성찬의 저녁이 준비되는데요. 오늘의 저녁 메뉴 무사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과 딸기 샐러드. 일단 힘을 썼으니 몸보신부터 해봐야죠. 너릇너릇 삼겹살을 구워 체력 보충을 해봅니다. 이 맛입니다. 우와. 자, 올. 우와. 무사 올 수고했어. 이렇게 맛있는 쌈을 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사도 한 쌈을 싸봅니다. 오케이. 와. 이제 혹시 여기서는 산 지 얼마나 됐어요? 62년. 62년. 와. 62년은 그 다른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62년 똑같은 곳이 설 수 없잖아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본 적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 농사 이건 현재 농사를 뭐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가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면 60년 동안 계속 딸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아이템도 하셨어요? 아니, 학교를 졸업하고 딸기 농사는 한 30 한 몇 년 정도. 대박. 역시 그것 때문에 딸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딸기 맛있어. 진짜? 오! 아까 먹었던 딸기하고 그러면 이 딸기 혹시 똑같은 딸기예요? 틀리지. 앞에 거는 이제 서량이고 네. 지금 현재 먹는 거는 죽향이라는 품종인데.
쭉쭉향. 쭉쭉향. 이거 가시 있는 딸기? 이거는 가시 거의 없는 말랑말랑 미끄러운 딸기. 진지하게 딸기를 음미하며 맛을 구별해 보는데요. 과연 무사의 원픽은 어떤 딸기일까요? 짜이가 하늘 땅처럼 엄청 많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못 먹어요. 삼겹살도 먹고 후식으로 딸기도 먹고 거기에 딸기 샐러드까지 오늘 무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시골의 맛이죠. 어,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심부름 할 때는 그 무슨 선생님 만나세요? 혹시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은인인데. 네. 그래도 뭐 가족이라서 그 이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동네 또 어른으로서 그렇게 또 나누고 그게 또 뭐 정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나눕니다. 예. 가족도 아리나로 사람한테 적는 오케이. 이 마을에 살면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첫째는 이제 나의 고향이고 우리 특히나 우리 그 산세가 우리 동네 산세가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참 인심이 참 굳어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와도 돼요? 아유 항상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후! 그러면 건지랑 그런 거 먹어? 예, 그럼요. 딸기도 먹고? 예. 오케이 다음에 또 올게요. 밀양시 백산리 마을에서 다양한 자연의 선물과 시골의 맛까지 가득 느낄 수 있었던 하루. 오늘은 밀양 백산리 마을 갔다. 감자랑 당근도 먹고 딸기 심부름도 다녀왔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 다들 안녕!